오늘은 대안학교 학생들의 미국 국무부 교환학생 프로그램 가라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안학교가 어떤 학교죠? 예,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공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교과 과정을 짜서 재미있고 흥미롭게 공부하는 과정, 즉 학교의 정상적인 트랙을 벗어난 교과 과정을 배우는 학교를 대안학교로 합니다. 참, 공교육 시스템에서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많은 과정을 애워야 하고 또 시간과 싸우는 많은 학생들은 엄마, 나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일반적인 공교육 시스템을 벗어나서 대안학교로 많이 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대안학교의 경우에 그냥 자유로운 교과 과정을 배우고 또 자기 흥미에 맞는 일들을 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교과 과정, 또 하나는 비교과 활동을 아주 자유롭게 합니다만은 그것만으로 과연 글로벌 스탠다드 인재, 세계적 인재를 키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코리안 스탠다드, 한국형 인재와 글로벌 스탠다드 인재, 즉 세계형 인재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많은 학생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또 깊이 있는 사고를 하면서 자기 앞길을 개척해 갑니다만은 이 학생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학부모님도 잘 모르시고요. 대학교 선생님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에게 넓은 세상으로 나가라 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 랭귀지, 그게 뭡니까? 즉 영어입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어를 배울 때 참 배우기 어렵죠. 그래서 미 국무부 교환학생 프로그램인 것을 이용하십시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 차례 제가 강의를 드렸습니다만은 미 국무부 교환학생은 1960년대 초부터 전 세계 3만 명의 학생을 미국으로 초대를 해서 미국 공립고등학교에서 1년을 배우고 자원봉사자 집에서 1년을 묵으면서 미국 문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넓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공교육 시스템에서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만 미국 국무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안학교 학생들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즉 보낸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학교 학생들이 1년 정도를 미국으로 나가서 세상이 넓다는 것을 배우면서 영어를 배우고 온다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안학교 학생들, 좀 무섭고 떨리겠지만 저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기초를 마련하십시오. 그게 영어이고 그게 미 국무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그 길은 저절로 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미 국무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도전하십시오.